다음 사연자분 판투네이션님의 사연을. 여보세요, 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판투네이션님.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죠? 되게 좀 애매해질 수 있는 사연이었는데. 네네. 큐! 제가 그 사진 하나 드린다는 거를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 네네네네. 제가 정지. 사격 중지. 오늘따라 이렇게 사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들으면서 열심히. 아니 근데 네, 진짜 우리 제보자분들 있잖아요. 네. 진짜 사연에 진심이신 분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네. 뭔가 나만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하는. 심지어 저 이거 지도 사진인데 카카오맵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구글 어스에서 진짜 찾았어요. 힘들게. 열심히 하셨구나. 진짜 요즘 분들이 되게 준비성이 뛰어나요. 자, 그러면은 준비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저 포함해서 4명이서 뭉쳐 다니던 친구들이랑 겪었던 일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판이라고 칭하고, 나머지 셋은 각각 하진이, 태연이, 동수라고 할게요. 이제 4명 중에서 약간 상황을 주도하는 애가 하진이었고, 저희 학교 특성상 주변이 이제 다 논밭인데, 저희가 이제 등하교를 스쿨버스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진이가 그 버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면 그 농수로 있잖아요. 그 농수로가 이게 폭이 좁고 기니까 그 폭 내에서 물수제비를 하는 놀이를 주도했었어요. 지금 지도상에서 1번 위치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하진이랑 제가 같은 동네고 태연이는 이제 다른 방향의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동수는 학교 근처 도보거리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랑 하진이가 농수로에서 물수제비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어느샌가 이제 동수랑 태연이 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여느 날처럼 농수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스쿨버스가 와야 할 위치에 그 카니발 한 대가 와서 서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내리더니 저희한테 와서 이제 꿀밤을 한 대씩 때려요. 그래서 하진이가 이제 왜 때리냐고 승질을 내니까 그 아저씨가 니들이 농수로 막히게 하는 그놈들이었구나 하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물이 막히는 것 같아서 이제 망원경으로 둘러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딱 걸린 거죠, 그 아저씨한테. 근데 이제 저희 눈에는 그 농수로 물이 콸콸 흐르니까 어디가 막혔다는 거냐고 말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그 아저씨가 그 너네가 돌 던지는 것들이 이제 흘러흘러 내려가서 저 아래에서 막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말로는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다음에 또 그러면 경찰 부를 거라면서 윽박지르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는 생각도 없고 철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농수로에 돌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근데 뭐 딱히 막 경찰차도 안 오고 그 카니발 아저씨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나가지고 놀았고 그 다음날도 이제 그러고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째 됐을까 이제 드디어 경찰차랑 카니발이 나란히 옵니다. 그 카니발 아저씨가 먼저 내리고 경찰차에서 이제 순경 두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넷을 이렇게 지목하시더니 너네 이제 교무실까지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저희를 그냥 끌고 갔어요. 그렇게 이제 교무실에 순경 둘, 카니발 아저씨, 그리고 저희 네 명이 우르르 가게 됐어요. 그 교무실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학주 선생님이 계셨고, 그 카니발 아저씨가 엄청 썽을 내면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서, 이제 얘네들 다 뭐 기물파손, 재물손괴 이런 걸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와서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학주 선생님은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그 카니발 아저씨를 약간 달래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번까지만 봐주시라고 얘네들 이제 학교에서 잘 타이르고 가르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니발 아저씨가 몇 번 더 화를 내시더니 그 저희한테 되게 음산한 말투로 너네 조심해라, 조심해, 계속 보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순경 두 분이 저희가 이제 그 발이 묶였다 보니까 스쿨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각자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 근처 살던 동수는 이제 걸어가면 되니까 동수를 제외한 3명이서 경찰차를 타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네, 차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순경 두 분이 엄청 설교를 해요. 엄청 설교를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농사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진짜 범죄 저지르는 거다 이러시길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잔소리가 끝나니까 좀 침묵이 흘렀는데 그 조수석 쪽 순경분이 갑자기 혼자서 막 뭐라 중얼거려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만 이상한 게 아니었는지 그 운전하던 순경분도 그 무슨 일이시냐고 갑자기 뭐라 중얼거리시냐고 하더니 갑자기 조수석 순경분이 좀 과장된 동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연극하는 듯한 자세로 뒷좌석을 확 돌아보더니 그 연극하는 자세에 연극 톤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너희 소신을 보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무슨 같은 소리야 이러면서 들어보는데 계속해서 연극 톤으로 얘기를 이어가요. 이제 얘기 내용이 옛날에 서울로 나가 살던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뭐 이 동네 사시는 부모님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술 마시고 진탕 놀다가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렀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신고하네 마네 뭐 법정 가네 마네 했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냥 훈방 조치가 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같이 놀았던 친구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었다면서 되게 이제 목소리를 깔고는 니들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시 앞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코웃음을 쳤죠. 수호신이라니 오감부터 되게 뭔가 안 무섭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조수석 순경부는 되게 굳은 표정으로 이제 그 뒤로 그냥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순경부는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차를 타고 각자 집에 돌아갔고 이제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학주 선생님이 저희 넷을 아침부터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구석구석 대청소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제 동수가 그러니까 그 학교 도보고리 동네에 사는 친구 동수가 그 다리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학주 선생님은 얘한테 막 그냥 장난삼아 화를 내시더라고요. 동수이 시키도 교내 봉사활동 땡땡이 치려고 일부러 다쳤냐고. 그러니까 동수가 이제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요. 이제 학주쌤은 약간 반농담처럼 얘기했던 건데 애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 동수 너는 청소는 못해도 계속 애들하고 같이 움직이라고만 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말이 대청소지 저희끼리는 사실 수업 재는 기분이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수가 다친 게 궁금해서 이제 학주쌤 가시고 청소를 하면서 동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동수가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트랙터가 자기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지도 그림의 2번 지점인데 그 치고 가서 넘어진 상태에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부여잡고 트랙터를 봤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름이 돋았는데 갑자기 자기 뒤쪽으로 사람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저앉은 채로 고개만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키가 한 180은 넘어 보이는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밀짚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덩치도 큰 그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무섭게 그러고 있어서 다리를 부여잡고 제대로 아파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굳어 있었는데 그 밀짚모자 괴인이 그렇게 쳐다보다가 몸을 돌려서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수 말로는 그 괴인이 이제 트랙터 그 엔진을 켜둔 상태로 기어를 넣어둔 상태로 자기를 치고 지나가기만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태연이가 이제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희한테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어제 그 경찰 아저씨들이 말한 그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뭔가 정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수한테도 어제 경찰차에서 들었던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동수도 뭐 무슨 헛소리냐 이제 그거 수호신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나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한편 진짜 이제 수호신인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그날 내내 그 여기저기 청소를 하고 이제 방과 후 CA 활동 시간이 돼요. 저희 네 명은 다 친했어서 CA도 다 같이 같은 걸 들었었는데 당시 이제 좀 특이한 CA 활동으로 국궁반이 있었어요. 이제 국궁을 배우고 있었죠. 이제 동수는 다리가 다쳐서 그날은 활을 못 쏘고 이제 세 명이서 열심히 활을 쏘고 자세를 잡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마을 할아버지들이 관역을 노리고 활을 쏘는데 잘 못 쏘시는 분들 거는 관역까지 못 날아가고 그 이제 중간이 안 쓰는 밭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떨어지는 화살들을 중간에 저희가 교대로 가서 주워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누군가 화살을 주우러 가면 할아버지들은 활 쏘는 걸 멈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살을 주우러 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멀리서 파나 피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정말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 들었고 제 시야에는 저는 저 3-1 지점에 멈춰 있었고 제 시야에는 그 날아오고 있는 화살이 보였고 그리고 그게 동시에 3인칭으로 보여졌다기보다는 그려졌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화살이 코앞까지 날아온 상태에서 멈춰 있었고 밭 옆길 그 3-2 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3인칭 시점? 그런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느리게 지나가던 그 찰나가 끝나고 제 귀 옆으로 화살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닥에 꽂혔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처음에는 전 제 화살을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고 이게 이제 무슨 일인가 인식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뒤로 바닥에 꽂힌 화살에는 끊어진 밧줄이 감겨 있었고 갑자기 이제 또 소름 돋는 시선이 느껴지면서 제 시야가 또 3인칭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바뀌더니 아까 그 3-2 지점에서 또 바라보는 구도로 보면서 제가 이제 주저앉아 있는 구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다시 그 제 시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밭 옆에 길을 쳐다봤고 그 밭 옆에 길에 그 180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자를 푹 눌러 써서 눈은 보이지 않았는데 시선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에는 원예용 가위처럼 보이는 것이 들려 있었어요. 저 멀리서 친구들이 이제 제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되게 멀리 느껴졌어요. 네, 그렇게 한참을 그 괴인과 시선을 교차하고 있다가 그 괴인은 길을 따라서 걸어갔고 시야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그리고 그 괴인을 모든 친구들이 봤어요. 다들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제 제 귀에서 이제 화살이 스쳐 지나가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이 진짜 내가 한 발짝만 왼쪽에 있었으면 저 화살이 어디를 뚫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동수도 트랙터가 한 발짝만 옆에서 굴러갔으면 그냥 다리가 다치는 정도로 끝났을까 싶었죠. 친구들 모두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좀 침울해진 채로 CA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어떻게든 각자 집에서 하룻밤 동안 좀 진정을 하고 다음날 와서 또 청소를 하려고 모였는데 다들 아직도 되게 침울한 상태고 좀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연이가 뭔가 침묵이 계속 되니까 분위기 좀 환기를 하려고 갑자기 자기가 산딸기를 따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산딸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뒷산 쪽에서 놀다가 산딸기 자라는 데를 봐놨다면서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따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 뭐 따와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그랬고 이제 하진이도 그 분위기 환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태연이한테 따오라고 하게 됐어요. 그렇게 태연이가 뒷산으로 들어간 지 한 10분 지났나 으악 하는 비명소리랑 함께 뒷산에서 이제 태연이가 달려나오는데 태연이 몸에 뱀이 한 3마리? 4마리 정도가 감겨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4번 지점인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놀라가지고 태연이한테 달려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빗자루 들고 있었으니까 빗자루 나무 막대기 부분으로 막 뱀을 떼내가지고 때려서 여기저기로 쫓아버렸죠. 이제 좀 분위기가 환기되나 싶었는데 또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음속에 무섭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저 뒷산 쪽에서 또 시선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뒷산 저 깊은 곳에 그 밀짚 모자를 쓴 작업복의 괴인이 망태자루를 어깨 한쪽에 메고 서서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태연이는 이게 뱀이 독이 좀 있는 애였는지 중독이 된 건지 애가 눈을 까 뒤집으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그 와중에 이제 그 괴인은 저희 쪽을 한참 지켜보다가 뒷산 너머로 또 자취를 감췄어요. 이제 그 괴인이 어떤 존재인지 진짜로 수호신인지 진짜 막 수호신 같은 거라서 우리한테 분노한 건지 싶었는데 그 제가 그때는 그 귀신들을 검은 형체로 보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가민가 한 거예요. 되게 현상 자체는 너무 기이한데 너무 뚜렷하게 사람 형태로 보이니까 그래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진짜 사람이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저것이 우리들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는데 자칫하면 이제 진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해코지를 하면서 동시에 절대로 목숨을 잃게는 안 하니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진이만 남았잖아요. 하진이만 이제 사고를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 하진이도 저랑 비슷한 생각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태연이가 실려가는 병원에 다 같이 갔는데 하진이가 유독 더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병원에 이송된 태연이도 목숨이 위험하진 않았고 그냥 수액 맞으면서 독 빼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숨 돌리고 하진이랑 저랑 집에 돌아가는 스쿨버스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죠. 이제 제가 하진이한테 하진이 너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저게 뭐 수호신인지 뭔진 진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맞으니까 일단 조심하자. 그러고 이제 주말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월요일에 하진이가 등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주쌤이 저희 나머지 세 명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진이가 급하게 전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었다 하니까 아무튼 그런 줄 알라 하고 저희 이제 그 학교 청소하는 것도 그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한 달 정도는 청소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설명도 없이 이제 끝났으니까 각자 교실로 가서 수업 들으라 하니까 저희는 어리둥절하죠. 그리고 이제 하진이한테 연락을 계속 넣는데 애가 연락도 안 되고 폰도 꺼져 있고 집으로 전화하면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연락을 해도 계속 그 상태라서 집에 찾아가 봤는데 전학을 간 게 맞는지 그냥 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친구 하나 잃었나 싶은 찝찝한 상태로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도 없고 해서 그래 잊고 지내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경 두 분 있잖아요. 그 순경 두 분이 경찰차 타고 또 학교 앞을 지나가고 계시길래 제가 불러서 세워요. 그리고 물어봐요. 우리 세 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친구 하나는 전학을 갔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때 해줬던 수호신 얘기 뭐냐 그거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순경 둘이 진짜 난생 처음 듣는 말처럼 반응을 해요. 그리고 너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죠. 저희 그때 경찰차 태워주시면서 그 무슨 마을에 불질렀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수호신이 분노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그 이제 조수석에 있던 분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너네 농수로에 돌이나 던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해준 말을 자기가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그 근처 마을 어른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수호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찝찝했는데 뭐 어떡해요.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캘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3 지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그 저 고등학교 하굣길에 버스에서 내리니까 하진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제 집 근처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보니까 저희 아파트 동 옆에 정자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어디로 갔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멀리 이사 간 건 아닌데 이제 연락하기 무서워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연이가 뱀에 물린 날 집에 돌아갔을 때 일을 얘기해줘요. 그날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그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길래 에이씨 이러고 잠이 깬 김에 이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와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이제 하진이네가 아파트 1층이었어요. 그리고 발코니를 통해서 그 주차장 쪽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너무 뚜렷하게 주차장 쪽에 누가 서 있는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 시간에 누가 저기 서 있지? 싶었는데 그 그림자가 천천히 한쪽 손을 올려서 귀에 대니까 하진이 폰이 다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에 띄우면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놀라서 커튼을 살짝 걷어서 발코니 바깥쪽을 보니까 그 밀짚모자의 작업복 개인이 전화 같은 거를 든 채로 밖에서 하진이네 집을 바라본 상태로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그날 밤 하루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올 때쯤에 또 자리를 비웠다가 경찰이 가면 그때 또 나타나고,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너무 섬뜩하니까 이제 그 월세를 주던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공실이었어서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 순경이 우리한테 해줬던 얘기 기억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하진이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컸어요. 저희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도대체 그 밀짚모자의 작업복 개인은 누구였던 건지 계속 확실치 않았는데 나중에 막 졸업하고 성인 되고 만나서까지도 얘기하면서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놓은 거는, 애들끼리 결론 내놓은 거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생계 이런 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들 가르치려고 어떤 사람 시킨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결론을 했었는데 저는 좀 찜찜한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그 기이한 경험이었으니까 막 그 이제 시야가 바뀌는 경험이라든지 시간의 흐름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좀 기이한 경험이었어서 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그 이제 김양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사실들로 조금 이제 공감을 하면서 아 그러면 그게 영적인 존재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결론을 짓게 됐고, 제가 조금 결론을 지은 거는 이제 제가 좀 힘이 센 영혼들은 형체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짜로 힘이 센 뭔가의 영가였고 우리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뭘 가르치려고 했던 건지 아무튼 그런 영가가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했던 거다 라고 약간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됐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수호신. 네. 오 진짜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지, 순경 분들이 빙의에 걸렸던 거 아니면 단체 환각 이었던 건지. 근데 운전하시는 분도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조수석에 앉은 분만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시인이라고 혹은 뭐 그 좀 수호를 하는 애들은 되게 존나 쪼잔해요. 이제 힘은 드럽게 세면서 밴딩 속을 딱 그니까 개 쪼잔하고.